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남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시내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오후 3시에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7개 정당이 연합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서 대규모 시위를 가졌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최상병 특검인데 최상병 특검을 가지고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나가고 있어요. 자, 조국과 이재명이 신났습니다. 요거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리 여당이 심판을 받다 보니까 한마디로요, 국민 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이제 이재명이가 느닷없이요, 지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44%를 받겠다. 그러니 윤 대통령도 국민도 받아라. 이렇게 입장문을 긴급 회견을 통해서 내놨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사실 뭐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뭐 제대로 잘 이게 팔로우를 안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여당이 44% 주장했는데 이걸 받았어? 야, 이거 이재명이가 좀 달라지네? 이러한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여당은 43%, 44%, 그리고 민의당은 45%. 이제 소득 대체율. 요걸 1%씩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44%이 얘기는 이재명이가 받겠다 한 것은요.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구조개혁이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자. 예. 근데 요 통합하자. 구조개혁. 요거는 싹 빼고 나44% 받을래. 끝났으니까 너희들 받아. 요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꼼수와 거짓 프레임 거는 거 아주 아주 귀신이잖아요. 이재명이가. 딱그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못 받겠다. 조건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 구조개혁은 왜 얘기가 없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 구조개혁 그거는 22대 국회 가서 하자고 이번에는 그냥 소득세만 해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 국회의석을 지금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아니 192석이 아 소득세 대출로 그냥 끝내 통합은 이거 안돼또 얼마나 다른 조건을 내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네 사법 리스크 감추려고 그죠? 그리고 전국의 주도권을 지금 받으려고 거의 이것도 안 받으면 아니 연금개혁까지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네? 탄핵론에 힘을 실으려고 그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여당에서 지금 일제히 반발하고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개혁 이거 받지 말자. 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강하게 버텨라. 이런 유군일, 뉴델리 논설고문의 칼럼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앙일보가 추미애의 남자, 과연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추미애 남자가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기사를 장황하게 싣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추미애 남자는 김민석입니다. 왜? 김민석이가 말이죠. 예, 30대 초반에 이제 일선 국회의원하고 재선하고, 그런데 정몽준 쪽으로 가는 바람에 대선 과정에서 이게 민주당에서 튀어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를 떠나게 됐는데, 또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당 밖에서 좀 돌고 있는 비실비실하는 김민석이를 민주당에 끌어들인 사람이 추미애예요. 추미애가 이 원외민주당하고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특보단장도 시키고, 그다음에는 이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시켰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추미애 비는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보여줘서 추미애의 남자로 돼 있고, 지금 요대로만 가면 추미애가 초강상 아니에요. 국회의장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만은 당내 여론은 곱지가 않다. 왜냐?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지금 무슨 법사위원장이냐? 그리고 추미애하면 벌써 이 더러운 입, 그냥 초강성, 막무가내, 그냥 고개를 설설 흔들게 만들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사람을 법사위원장 시켜? 그러면은 완전히 협치 이 구도는 깨지는 거예요. 무조건 국민의힘을 굴복시키려고 달려오는 거잖아. 이거 국회 기본이 뭡니까? 민주주의가 토론이잖아. 토론을 없애버리는 이 추미애가 되는데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시내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뭐 서울역일 때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의 특검 거부, 예, 그다음에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거부한다. 요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서 초대형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서울 시내도 난리가 났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예?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국회에서 농성을 벌일 적에도 그때 5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더 많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불만을 야기한 집단이 바로 야당 7개 하고요. 시민사회단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사회단체는 대부분들이요. 종북 좌파 성향의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모여있는 그런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조국, 그 다음에 뭐 이재명, 그 다음에 뭐 용해인, 요런 사람들, 진보당의, 그 다음에 이제 윤희숙. 우리 국민의힘의 윤희숙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완전히 이것도 종북 좌파. 요런 인간들이 윤 대통령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주장하고 나서서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일일이 제가 여러분께 이 워딩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는요. 와이셔츠 위에다가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를 덧대 입고서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하고 윤 대통령 때 경고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국민을 능멸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고 상식을 위배하는 거야. 그래서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조국은요. 조국은 이번에 재의결의 찬성표를 전제하지 그렇지 않는다면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다.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노골적으로 탄핵 투쟁에 나선 겁니다. 나머지 이 사람들 주장 뭐 뻔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당에서는요. 이거 정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라. 정권을 흔들지 말아라. 탄핵 주장을 멈춰라. 이러한 주장을 추경호, 유상범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야권 공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탄핵한다. 이 외압의혹 요거를 갖다가 무기로 삼고 있는데 외압의혹을 어디서 찾느냐? 윤 대통령이 경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외압을 행사했다는데 아니 화냈다는 거하고 외압을 주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화가 내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화가 내고 그걸로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경로 이퀄 외압 행사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논리의 비약인 거예요. 여기에 꼼수고 이게 바로 국민 사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동욱 당선자도 최근에 말이죠. 이 경로설? 아니, 대통령에서 이 화를 내는 거, 이거 화내는 것도 일종의 의견 표시인데, 이 화, 의견 표시하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경로설로 포장하는 거? 이거 말이나 되는 거냐? 경로설이라고 포장해갖고 권력남용, 이렇게 해서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건너면 안 되냐? 경로설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요렇게 지금 옹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요 이제 이 연금 개혁, 아니 이제 오늘 특권, 이 특검 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요 이재명이가 느닷없이 44%를 받겠으니 윤 대통령이여 받아라 이렇게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완전히 처리해버리자.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언뜻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아 이거 뭐 이재명이가 이거 완전히 지가 주도권 잡고 지 사법리스크 덮으려고 또 난리를 치는구만. 요거 안 받으면 또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가려고 또 하나 더 얹으려고 또 그러는구만. 요렇게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 구조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최근에 말이죠. 정부가 이 직구금지를 시켰다가 난리 나가지고 철회해버렸잖아요. 왜냐? 직구금지가 지금 당장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 직구로 들어온 물건들 중에서 이 제품들 중에서 우리 국민에게 건강적으로 해를 주는 유해 물품이 물질이 이 포착이 되면 그야말로 유해 물질이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특히 중국에서 오는 것들 유해 물질 덩어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유해로 확인됐을 때 사후적으로 입국을 아니 국내 이그 직구 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후적으로 절차를 거친다는 거 요거는 안 알려져 있고 아 그냥 뭐 KC 인증 안 받으면 다 전부 다 수입 불허하버릴 거야. 그러니까 직구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싸게
해외 제품을 써서 쓰는데,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처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금 개혁안을 얘기할 적에도, 43, 44, 45%,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여당이 43과 44%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43%를 소득 대체를 시킬 경우에는, 오케이, 조건이 없어. 그런데, 44% 소득 대체는요, 연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재임 중에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요, 평균 임금의 44%를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44만 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는 돈은 13%만 내고. 그런데 이게 그래도 국가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되고, 재정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정 고갈 한 7, 8년도밖에 저 늦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미미하죠. 어차피 고갈된다는 겁니다. 예. 2100년 가까이, 아, 2000, 그러니까 앞으로 한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반드시 재정 고갈을 막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구조개혁이 돼야 된다는 구조개혁. 어떤 구조개혁이냐?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합쳐야 된다는 것. 통합.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고갈, 우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별로 연금 개혁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딱 국민 세금으로 또 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해서 44% 얘기했는데 이재명이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43% 받아버릴래?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크게 통큰 정치를 하는 것처럼 여당을 껴안는 것처럼 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요렇게 지금 홍보전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지금 우리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하고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마. 완전히 이재명이가 사기친 거예요. 요거를 맞받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얘기도 말이죠. 우선 이렇게 막 서둘러 갖고 시간에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내 22대 국회 안에 이 연금특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청년층을 포함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두 가지 선제 조건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강조해온 바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1대 갖고는 안 되고 22대 가서 논의하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최근에 말이죠.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동혁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재명과 국민을 대상으로 대사기극을 하다가 딱 제대로 걸려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6.1 논설 고문의 칼럼을 보면은요. 연금 개혁을 하자. 영수회담을, 연금 개혁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재명의 양동작전이니 농락당하지 말고 윤 대통령이요. 국민의힘이요. 싸워라. 자, 이런 취지로 지금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요 칼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요 칼럼. 예. 자, 그래서요, 요 칼럼을 보면은요, 요 칼럼을 보면은 우선 두번 당하지 말자. 이 탄핵 두번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누구냐? NL 운동권인 거죠. NL 운동권. 그럼 여기에 이제 전에 그 유승민 쪽이 이제 바른미래당 만들어갖고 거기에 탄핵 올라탔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파. 그리고 비극좌 중간파.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 요것이 연합이 돼서 이게 이제 일종의 내전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핵으로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재명의 구속과 처벌을 막기 위한 술책이다, 술책이다. 그래서 이 해병대 순직 사건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여당 내 일부하고 언론의 부역 행위로 해서 이게 커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죽지 두번 죽어서야 되겠느냐? 예, 꼼수를 깨부수자. 예, 야권의 꼼수. 이게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아주 칼럼이 말이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두번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과 정권 타도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왜? 정치적, 이념적, 혁명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사실상
NL 혁명운동권 전략사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특검한 제 의결을 지금 강력히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정치적 총공세에 나섰는데 요거 완전히 탄핵대와 같은 내전을 재현하는 속셈 아니냐. 그래서 이럴 때마다 극좌 플러스 중간파 플러스 언론 연합이 대한민국 진영을 폐허로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이 탄핵, 그다음에 집회, 그다음에 특검 관철 요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의 구속과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술책이다. 예, 그래서 이런 NL 운동권에 더 이상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다. 딱 탄핵을 위한 건데 왜 속느냐? 그래서 요 사람들은 노리는 것이 보수 정권을 뒤엎고 자유 진영을 괴멸하고 체제 혁명을 촉진하려는 술수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구속과 처벌을 좌절시키는 의도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 문제는 뭐냐. 여당 내 일부 세력하고 언론이 지금 부역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음모에 옛날에 박근혜 정부도 속절없이 걸려드는 거 아니냐. 바로 당시 집권 여당 일부하고 언론들이 탄핵에 부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국민의힘 안에는 해병이 특검한 재각일 때 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는 무리들이 있고 언론도 윤석열 임기단 죽어쩌고 떠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준동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 어떻게? 단호히 노라고 외치는 자유진영. 그리고 단합하는 보수진영. 그리고 싸우는 우파로 나서야 되고 존재할 가치가 있는 자유보수 우파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되려면 대통령부터 강해제하고 국민의힘부터 여당구시라는 여당으로 달라져라. 윤석열 대통령 지휘봉을 들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예, 들어라 지휘봉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는 비겁자들의 소굴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자유인들은 수십만 수백만씩 들고 일어서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연금 계획을 합의해서 통과시키라고 제의했다는데 히히히 딱 하면서 총공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예봉을 둔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강원 양면작적으로 이쪽을 가지고 놀겠다는 꼼수다. 그래서 이러한 극좌 플러스 배신자 플러스 언론의 제2탄의 꼼수를 꽤 부수자. 예, 아주 뭐 강하지만은 아주 잘 썼어요. 예,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추미애의 남자는 누구냐는 말이다. 개딸의 박수를 독차지했다. 바로 요 추미애의 남자가 김민석인데 오늘날 김민석이를 누가 만들어졌느냐? 추미애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해서? 아, 이제 이 김민석이 잘 아시지만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32살 때부터 국회의원을 두 번 했잖아요. 그러다가 2002년도 대선 때 정몽준 캠프로 가서 뛰는 바람에 그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2014년도에 원외민주당을 창당했는데 이 원외민주당 창당 누구와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으로 복당시켰느냐? 2016년도 민주당 대표가 누구냐? 그 당시에 추미애. 추미애가 이 김민석이를 민주당에 복귀를 시켜서 특보단장에 임명했고 이후에는 민주연구원장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6년도잖아요. 2020년도 21대 때 영등포에 출마해서 돼서 그리고 2024년도에 이번에 또 되고 그래서 4선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김민석한테는 추위 남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위 남자는요. 일찍이 국회의장은 추미애야.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페북에 글을 올린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권리당원 의견은 10%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룰을 만들자. 이런 거를 또 올렸고 그리고 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 때는 이 권리당원 의견을 반영하자. 그래서 개딸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포문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딸들이 이제 김민석과 같이 추미애를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밀어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